과장이기에 더욱 열심히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달인. 어묵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는데요. 일단 가래떡을 일정 크기로 잘라 준비해 넣고 가래떡에 어묵 반죽을 돌돌 말아 기름 속으로 퐁당.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주걱으로 일정 반죽을 잘라 펴는가 싶더니 가래떡에 반죽 옷을 한 벌에 휘감는 여러 동작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국내 어느 어묵 달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독보적인 기술. 반죽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요. 다 안 나고 요만큼은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떡을 이 반죽으로 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기 좋게 만든 어묵을 마지막으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야 맛 좋은 어묵이 완성됩니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이 어묵 기술로 해서 지금 이 나라까지 살아온 전대 자식까지 키웠고 그게 저의 사랑, 저의 전부죠. 늦은 시간까지 작업에 열중인 달인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달인 곁을 맴돌며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달인과 쏙 빼닮은 얼굴? 혹시... 우리가 대타로 나와서 작은 아들이에요. 아, 작은 아들이세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오뎅 국물 하나만 해도 뭐 50년 된 국물이니 명품 국물이니 그런 저기가 있는데 현재 앞으로 뭐 얼마나 제가 더 장사를 하고 10년, 20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들이 그걸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뎅 만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신기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뿌듯합니다. 어묵 안에 세월의 깊이와 맛의 깊이를 담아가고 싶다는 부자. 끝까지는 어묵 장사하고 손님들이 저 어묵이라도 와서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희망과 소명이죠. 전통이 깃든 달인의 어묵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애들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K-스터디 한국 원격 평생 교육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 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국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